디렉터 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5시 오키드 세션에 세션을 맡게 된 주세영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고 기대하시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코딩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쉽게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0분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말씀을 넣었다가 결론적으로 나온 PT는 거의 포스트모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스킬이나 그런 프로그래밍 기술 같은 거 없다면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최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제 얼굴을 아는 분도 있고 다른 같이 가신 분과 같이 계시고 반가운 분도 많이 계시네요. 뭐 어쩌고 아직까지 이번에 계신지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다. 천재 아니고요. 뭐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건 아니고 여러분보다 먼저 한 번 더 경험해본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걸 토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사람입니다. 뭐 가르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그냥 경력은 그냥 10년 넘게 됐습니다. 이 바닥에서 이것저것 많이 불러다녔고요. 쓸데없이 뭐 야근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도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실 테고 지금도 회사에 일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고 저처럼 꾸준한 바로 회사로 가시는 분 계실 테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생한 개발자 중에 하나고요. 나름 또 이제 이 실력 회의에서도 많이 높은 분도 했었고요. 게임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있었고 신대권 일본에서도 두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국민대학교 게임비용에서 교수를 영입을 했었고요. 나름 타는 모르겠는데 스타 강사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전임 강사를 맡고 있고요. 여기서 앉아계신 분 중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또 들어오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네, 열강의 게임 프로그램 책을 제가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자식감을 듣고 계십니다. 그 이사장님 저자식감을 듣고 계십니다. 대단한 책은 아니고요. 풀리에서 사장님이 감사하게도 열강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셔가지고 열강의 책에 하나의 저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하신 선생님도 많이 있는데 누가 끼칠까봐 책 내에서 참 부끄러웠었는데 네, 그 책을 한번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게임 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 제목이 가능한 PT고요. 저 지금도 한 개발실에 실을 맡고 있습니다. 실장이고요. 큰 회사의 스타트업이지만 작지 않은 회사의 개발팀 실장을 맡고 있게 됐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이제 몇몇 좀 히스토리가 좀 그렇다 보니까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있긴 한데 결과는 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50분 동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 소개를 드린 것 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 얘기도 나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어디까지나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겠죠. 뭘 만드는 지인간
게임 특징이고요. 스킬도 많이 있고, 보스가 또 스킬도 쓰고, 네, 여기 나오는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보통 MMORPG, 나이트, 소설리스, 도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따위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영웅이에요. 네, 여러분이 하셨던 바로 LOL. 저희 기획자들이 LOL을 하시더니 이런 기회를 가져오셨어요. 최근에는 와우를 하더니 주둔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지금 디아블로를 하고 있는데 정말 겁납니다. 뭘 가져오실지. 뭐 이렇게 많아?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빨리 오겠어. 회사 안에 사운드팀도 있고요. 동영상 연예팀부터 뭐 홍보 사업팀부터 리스펙 다 있는 팀입니다. 심지어는 회장님께서 그냥 퍼블리셔까지 회사를 찾아주셨어요. 갑이 없는 회사라네요. 특이한데 아마 저희 남자를 지금 언제 못 볼 수 있죠. 당연히 레벨업 보잖아요. 대표로 레벨업보다 많이 찍고 나서의 콘텐츠가 많은 게임이에요. 이건 다른 지명의 캐릭터고요. 아직도 나오는데 캐릭터 중에는 이렇게만 나오는데 또 나와요. 그리고 이번 이 동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이게 좀 반 정도 더 있습니다. 참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은 좀 이따 다시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MMORPG인지 지금 전투 영상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토타입이었어요. 방금 보신 건 겨우 프로토타입이에요. 아직 100분의 1도 개발 안 됐을 때의 영상입니다. 이 뒤에 영상을 가져오고 싶은데 좀 엄마지가 있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연에 앞서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요. 뭔가 지식이나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으면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야근 많이 해요, 촬영 많이 해요, 나 잘났어요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 회사 희망장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팁과 노하우이시고요. 글로벌 이노베이션이니 뭐 이런 것들, 유니티 어널리틱 같은 최신 테크닉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 중간에 대한 성격이 전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노하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세를 보아하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 강연장이 얘가 내 옆에 있을지 저 위에 있을 줄 알았지. 글씨를 여기서 왔더니 뒤에 계신 분은 밑에 글씨가 안 보여. 이 아저씨는 강연을 부탁했으면 좀 큰 강연장을 주던가 아니면 제대로 된 걸 주지. 여기를 줘가지고 안 보셔도 돼요. 제 말만 들어도 됩니다. 테스트는 그게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MMORPG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게임에 대해서 안 해보신 분 없을 테고, 이쪽 사업에 종사하고 계실 테니까,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개발 기간 3년 이상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모바일은 아닙니다. 요새 지금 보는 방향 내용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앉아 계신 거 보면, 또, 운동을 더 하시겠죠. 최소 리소스 운영 기간이 20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니티에서 리소스 폴더가 7개가 넘으면 2개 안 열려요. 왜냐면 32개거든요. 그러면 64비트 5.0이 나왔어요. 어떻게 돼요? 저희 써야 돼요. 좋던가 말던가 저희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다시 하겠습니다. 리소스 용량이 지금 엄청나요. 그래서 폴더를 따로 쓰긴 한데 그냥 동성진의 문장 같은 대형 콘텐츠가 들어있는 게임에 해서고요. 게임 안에 게임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게임 안에는 LOL이 들어있어요. 대단하죠?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디아블로의 전투 스타일과 와우의 모든 콘텐츠가 다 들어있고 LOL의 모든 스킬이 들어있습니다. 약화를 본 것 같죠? 네, 약화하는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 개발 중이요, 7년입니다. 와우 10년 넘게 서비스했고요. LOL은 전문 개발팀이 4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다소 더하게 하면 안 되지만 다 더하면 20년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 다 넣은 게임 프로젝트를 하시면 돼요.
그게 저희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다가 제가 느낀 점에 내가 이런 걸 해왔더니 이런 것도 괜찮다 안 괜찮다 하는 건 그때 주요 내용이에요. 그냥 좀 편하시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일어나신 거 없는 거 보면 끝까지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MORPG 개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한 번씩은 봐야지 이런 것도.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게임은 당연하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움직여요. 진짜 MMORPG는 진짜 많아요. 캐릭터 하나만 움직여도 그게 갖고 있는 작색된 거, 기본 스텝부터 시작해서 기본 공식부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움직여요. 그리고 리소스도 있습니다. 전천적으로 그 포토샵에 나올 수도 있고, 맥스나 마야, 지브러시 같은 그런 이제 작업들에 나올 수 있는 리소스들이고, 그 리소스를 불러들이고 재정하게 하는 임포트 익스포트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게임 안에서 쓰기 위한 툴들은 또 따로 있죠. 캐릭터 세팅 툴, 배경 설정 툴, 그리고 내 그 환경 설정 툴, 레벨 세팅 툴, 이제 2차 가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리소스를 2차 가공 툴들이 나오게 되고, 또 당연히 MMORPG니까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저들의 데이터 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이 흔히 얘기하는 DB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파일을 관리해야 되니까 파일 관리 시스템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MMORPG다 보니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만들고 끝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꾸준히 서비스를 해야 되고 우리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패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 온라인 게임 경우는 3개월만을 만들면 유저들은 일주일 만에 끝내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미리 감안하고 만드는 게 요새 MMORPG 개발 프로젝트의 트렌드입니다. 왜 미치냐고요? 일단은 로열티가 없었어요. 그게 좀 저희한테는 좋았고 저희는 진짜 돈을 많이 벌 생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주고 싶지 않으세요. 로열티 처음에는 엔진을 그렸어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을 달아봤는데 프라이나 언리얼에 달아봤는데 민티가 가장 빨랐어요. 제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시도 빠르게 만듭니다. 민티는 그러려고 쓴 거고요. 저렴합니다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게 최근에 전부 다 무료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저렴합니다는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개발자들이 면접 보러 왔다가 PC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네, PC예요. 유니티로. 개발자들도 많이 게임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유니티 프로그래머라고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유니티 프로그래머라고 많이 하십니다. 유니티 프로그래머도 많이 써요. 근데 저희 프로젝트도 단점이 MMORPG가 예를 들어 뭐 게임들은 다 거의 다 없어진 했지만 게임들은 와버 있고 하나에는 뭐 한국의 유명한 뭐 게임이 있고 언리얼 역시 또 N모 회사에서 만든 유명한 MMORPG가 있습니다. 미니티는 없어요. 저기 그 우주여행을 취미로 즐기시는 뭐 배려형님께서 미니티로 MMORPG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었어요. 네, 여러분 모르시죠? 네, 그런 성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자료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서 게다가 코드 라이센스가 아니고 남이 만든 엔진으로 만들어진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큰 프로젝트 하게 되시면 꼭 짚고 넘어가세요. 모든 팀이 위치에 있을 때인가 모든 팀 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명 소규모 팀 다섯 명 일곱 명은 너 디자인 팀도 위치에 엔진 써야 돼. 거기서 올려야 돼. 디렉터도 위치에 엔진에서 인용을 해야 돼. 소규모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50명, 70명, 100명 분 되면 몇명 분들은 내가 또 이날 뭐 왜 인지를 공부해야 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해요. 두 번째가 메타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 정보를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파일의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갖게 돼요. 이 메타 파일로 파일 검색도 가능하고요. 메타 파일에 대한 헤더가 바뀌게 되면 메타 파일도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이 메타 파일이 SVN을 통하게 되면 기가 막힌 마법이고요. 이 사람 컴퓨터는 잘 나오는데 이 사람 컴퓨터는 안 나와요. 굉장히 흔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커밋 할 때 처음에 그 리소스를 유니티 엔진에 얹으신 분이 메타 파일을 같이 커밋을 해주셔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그냥 리소스 원래 FBX 파일을 올렸어. 그 사람이 FBX에서 모르고 속성을 그렇게 바꿨어. 근데 속성 데이터는 메타 파일에 있다. 마감이 저 사람 컴퓨터는 그 메타 파일 없으니까 자동 그 사람 자리에서 메타 파일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리에서 이제 기본적인 메타 파일이 생성되고 이 사람이 세팅한 메타 파일 정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면 서로 결과가 다르게 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숫자로 넘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히어라키브가 게임을 드립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ET 엔진은 서버 셧다운을 할 때 생각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텐트에서 깨볼트 리스턴스 하게 되면 히어라키 뷰에 쭉 나옵니다. 그냥 몇 개 나오는 경우는 괜찮아요. 저희같이 순간적으로 몇천 개, 몇만 개 오디트 생되면 뭐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어떤 특정 게임을 밑에 차일드로 다 붙잖아요. 맵은 내 밑에, 캐릭터는 캐릭터 밑에. 그래서 특정 필살기를 했을 때 맵을 알리고 싶대요. 갑자기 맵을 들고 있는데 그럼 맵 밑에 차일드만 끄면 되겠죠. 랜더랑 찾아서. 그래서 나중에도 개발에도 좀 용이한 것도 있고요. 관리도 편하고요. 이런 것도 좀 정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 계속 위치 특성상 제 책에도 써있긴 한데 컴포넌트 센트릭이에요. 기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스크립트 하나 아주 실수로 딱 귀찮았어. 아예 방치해보니까 몰라 그냥 돌아가는 데 만들어가지고 어딘가 구글에 있는 스크립트를 긁어다가 넣었어요.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근데 그 스크립트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틴 그런 엔진이에요. 그래서 정말 쓰기 쉽지만 무서운 엔진이기도 해요. 잘 알아야 쓸 수 있는 엔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룰에 대한 점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티는 아시다시피 스크립트를 씁니다. 시합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로 구호를 쓰는데 그거는 시끌끌 네이티브어나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에 연동되는 것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선택한 우리 서버가 위치와 과연 상성이 어떻게 맞느냐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했어요. 저희도 이거 꼭 고민 많이 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 가능한 테스트는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초청불량 같은 세상을 만듭니다. 목표는 올해 오픈. 저희 개발 기간은 저희 개발팀에서 4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 오픈한대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사원이면 같이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방패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장이에요. 그것도 실장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 뭐라도 하나씩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개발 시간을 어떻게 한번 줄일 수 있을까? 위티를 쓰는 이유가 또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요.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넉넉지 못한, 아직 지고리만큼도 못한 개발 일정 안에서 빨리 만들 수 있는 건, 일단은 노가다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죽었다 해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1년은 365일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노가다를 10번 클릭해서 하나 나오는 결과물을 한 번만 클릭해서 나올 수 있게 돼 있으면 사람이 100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몇 초만 줄이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시간을 줄겠다라는 걸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개발 기간을 아까 1년처럼 슈퍼맨 적고 4년, 1년 줄이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데이터 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 툴이 있고요. 그 안에 데이터 툴 안에서 기획자 세팅하면 자동으로 서버에 올라가요. DB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자기 앉은 자리에서 컨텐츠를 추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 마음에 들면 기획자가 그거를 커밋을 하면 게임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썼죠. 모바일의 경우는 이거 갖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컨텐츠를 잘 찍어냈었어요. 이게 데이터 툴 제가 만든 건데 지금 보면 마지막에 있는 검이 크루세이더라는 검인데 만약 기획자가 새로운 컨텐츠 추가를 위해 앱을 확장하고 싶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했다라는 툴 열어서 그냥 애드 아이템 하나 누르고 대충 가격 좀 적고 세이브 누르면 서버 코드와 플랜트 코드가 나온다. 그래서 DB에도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서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그 해당 테스트 DB에 접속돼서 그 서버 리스트를 얻어와요. 이거를 플레이 누르면 약간 크루세이더가 마지막이었는데 방금 입력한 어떻게 프라멜 집어볼 보면 네,
미국 웹폰이라고 이렇게 추가되고 바로 구입해서 장착해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아 이번에도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저희 기획팀에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쩌라고? 내가 이거 툴을 다 공부해야 돼? 이 많은 기획팀을 이걸 다 써야 돼? 그래서 생각을 달리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엑셀만 쓰고 싶대요. 기획자는 엑셀로 대화한대요. 네, 좋습니다. 엑셀 좋아요. 좋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말 잘 만든 제가 시즌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만든 제품분들은 정말 훌륭해요. 엑셀을 쓰고 싶대요. 좋아. 엑셀로 만든 데이터를 우리가 그거를 갖고 스크립트를 바로 만들 수 있으면 C#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C# 만들 수 있으면 아 엑셀을 갖고 코딩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없어서 그냥 유성 엑셀이 있으면 하나의 툴에 걸쳐서 핵심 비트를 열었습니다. 이거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인데 제게 계신 분 거의 안 보시죠?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이유는 일단 끝날 때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 보면 여기 보면 스트링에서 특정 그 텍스트 구간을 내가 원하는 스트링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텍스트 이 플래스 정의 부분, 데이터 정의 부분을 $SQLData, $Types라는 저 부분을 저 리플레이스를 이용해 스트립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이딴 식으로 C#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치는 만약 여러분 해보고 싶겠지만 그 윈도우 어셉폴더 안에 하나의 스크립트를 내 임의대로 Ctrl C를 붙여놨어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런데 다시 위치를 열면 리프레시 되면서 그 어셋을 자동이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성만 하면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건 문제는 이건 좋은데 엑셀을 읽어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엑셀을 쓸 일이 생겼어요. 아시겠지만 위치는 엑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뭐가 있을까 싶어서 했던 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그 스프레드 스티커, 그, 워딩 구글에 있고요. 그걸 접근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하면 되지 않을까. 계획자들이 그 스프레드 스티커 쓰고, 우리가 그 스프레드 스티커 내용을 스크립트를 바꾸고. 시연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미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빨리 갔네요. 이런 식이에요. 부탁하면. 다운로드 업로드 버튼이 있고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시트가 ST가 있고 시트가 있습니다. 중에 시트에 있는 내용을 들어와요. 제가 임의로 바꿔볼게요. 2015, 2015 바꿔서 다운로드 누르면
줍니다. 쓰고 읽고 쓰기가 좋대요. 언더들 누르면 아까 여기 안에 내용을 다 지워버려요. 딜리트 누르고 밑에서 언더들 누르면 저렇게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겁내 느려요. 다 좋은데 너무 느려요. 내 성질 정쳐서 못 쓰겠어 이걸. 그래서 못 썼습니다. 이 안에도 못 쓴 걸 설명드려서 된다는 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필요하신 프로젝트 있으면 네, 도입해 쓰세요. 다시 히트를 돌아서 아까 봤던 것처럼 유저네임은 그 구글 메일의 그 아이디고요. 이때 패스워드는 2차 비밀번호입니다. 구글에 들어가면 2차 비밀번호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넣으면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읽고 쓰기 쉽게 되고요. 구글 애들이 뭐 보통 애들이니까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테스트에 이게 그 2차 비밀번호고요. 이게 다운받는 코드입니다. 코드는 적으실 필요도 없고 찍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 이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클라이언트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고 그 안에 시트 얻어온 다음에 시트 안에 태그를 내용을 다 긁어올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함수호출 하나로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건 구글 검색하시면 또 좋은 코드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들은 제 이미대로 그냥 하드코딩 했어요. 1의 기면 1의 기면에 저기 퍼스트네임 1의 기면 1의 기면에 라스트네임 전시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코드를 넣고 쓰게 돼요. 화면이 끼려서 글자를 안 보시는 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건 트렌드로 쓴 건 이 아이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아실 수 없으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아예 여기까지 왔어요. SL을 컴파일해요. SL을 컴파일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바이너리 파일과 헤더 파일과 C샵 파일까지 만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정말 많아요. 보시면 예를 들어 캐릭터를 바꿨어요. 이렇게 눌러서 컴파일 버튼 누르면 저기서 저 SL 파일 안에 있는 참조해야 될 거를 다 헤더 파일을 쭉 참조해요. 먼저 참조한 다음에 그 SL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컴파일해서 혹시 잘못 입력된 건 없는지 그리고 뽑은 데에서 문제는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GSD는 게임 서버 데이터라는 식으로 헤더 파일은 C++ 서버에서 헤더 파일입니다. CS 파일은 위트에서 CS 파일이요. 저렇게 컴파일만 하고 커비만 하면 다 돼요. 끝! 이렇다는 얘기는 기획자가 거의 코딩하게 돼요. 기획자랑 같이 앉아서 코딩하게 됩니다. 그냥 툴만 끌리면 코드가 나와버리니까 SL에서 거의 게임 컨텐츠 구현은 끝나게 되는 거죠. 또 이거는 뭐에 또 응용되냐면 패킷! 또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클라랑 서버랑 같이 쓰니까 패킷도 뭐 헤더를 정의해서 인원값 정의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 시간은 없지만 준비했으니 해야죠. 아이가 글장 되지도 않네. 시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저도 와서 이지경을 잊지 않았어요. 아니야. 자, 데이터는 그렇게 넘어갔다 쳐. 패키가 데이터는 UI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시간 가장 많이 잡은 게 하나가 또 UI죠. 저 UI가 또 더럽게 많아요. 더럽게 많아. 하여튼 네, 그래서 만든 게 디자이너들이 포토샵 파일을 만들잖아요. 포토샵 파일을 바로 위치에서 UI로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컴퓨터에 포토샵 파일, 포토샵이 열리나? 열리네요. 이건 이제 PSD 파일입니다. 이런 PSD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여기 안에 있는 걸 쭉 읽어요. 제가 읽어서
필요 없는 거 좀 뺄게요. 이상한 내용 좀 빼고. 그래서 그 앱터 아트라스, 뭐 아트라스 만들어서 스포트 앱터 만들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쭉 읽어서 이따시고 합니다. 이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미지예요. 뭐가 버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원하는 말은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버튼이니까 BUT를 붙여줘. 이거는 스프라이트니까 SP를 붙여줘. 아니다. 아니 버튼이니까 스프라이트니까 둘이 앉아서 그걸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근데 이게 있으면 좋죠. 저희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많이 쓰시는 NGI를 붙였어요. 그러면 바로 NGI 프리팝이 한 방에 생성이 돼버려요. 이거 해갖고 쓸데없이 할 필요 없죠. 디자인만 하면 엔드에 필요한 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끝나버리죠. 자, 아직까지 앉아 계시네요.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토샵 파일을 아까 만든 임포트를 통해서 이따시로 만드는 거예요. 코드는 이 동작 원리는 단순해요. 10포토샵 파일을 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모장 열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모장 열어보면 비슷해요. 해도가 그래서 쭉 봤어요. 그걸 들여다봤어요. 뭘 내용을 적나 하면 그 내용 처음에 포토샵 헤더가 있고요. 포토샵 정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모드에 대한 데이터 있고 팔레트랑 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쭉 됐습니다. 그 뒤에 이미들이 다 바이너리로 압축되어 들어있어요. 그럼 그 화면만 하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하냐요? 제가 해요. 왜 찍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건 그거고 MMORPG예요. 앱 안에 이벤트도 겁내 많고 복잡해요. 그럼 레벨 설정도 해야 되고 뭐 그 안에 대한 뭐 패스 있죠? 패스 데이터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 찍을까? 특히 위치에 있는 맵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서버에 전달할지 당장 난감했어요. 웹데이터는 웹데이터인데 서버 어쩔까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직접 답하시고 쭉 찍어요. 쭉 찍어서 그 데이터를 서버에 넘겨요. 찍은 몇 번째 거는 간다 합니다. 근데 이게 맵이 작으면 금방 찍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맵이 크면 어느 천년을 다 찍었어요. 다 찍고 나서 별로 했는데 디자인 하나 보니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아 미안 나 하나 컴퓨터 안 써 그러면 전부 다 머리 붙잡고 쓰러져요. 다시 또 그 사람 올리면 다시 그걸 또 찍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슬슬 기대하시네요. 저 사람이 뭘 보여줄까? 점점 별거 없습니다. 시간이 안 오시면 지금 나오셔도 돼요. 그렇게 패스는 그렇다 쳤어요. 대충부터 만들었어요. 병은 원리는 간단해요. 웨이캐스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쳤었는데 그 레벨 안에 세팅이 되게 너무 많아요. 몬스터부터 이벤트 트리거를 엄청 많아서 저희는 뭘 만들었냐면 툴이 서버에 접속해요. 그리고 방을 만들어요. 그 방 안에 접속을 해서 맵을 떠요. 그러면 내가 한 것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내용도 나한테도 떠요. 저 한 맵을
그럼 다 같이 붙어서 공통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버에서 바로 붙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서버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결과도 플레이 누르면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누구까지 했어요? 이건 쓰고 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메인이에요. 뭐, 코드는 뭐, 그렇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캐릭터예요. 아까 보셨듯이 캐릭터 겁나 많아요. 26개고요. 파츠가 13파츠고, 파츠 안에 있는 아이템 종류도 엄청 많고, MMORPG다 보니까 아이콘 등급도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일일이 다 세팅하려면, 오늘 저녁에 리소스 세팅만 하는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세팅하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폴더 규약 정해서 디자인 팀이랑, 이 폴더 안에 뭐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자 보이실거에요 툴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빈 FBX 필판 넣으면 자동으로 그 폴더 안에 검색해서 자동으로 거기 파츠 세팅해주고 거기 폴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아까 그 데이터에 있는 내용 보고 아이템 세팅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필판만 외시켜서 세팅 버튼만 누르면 최종 필판이 자동으로 나오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펙트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이펙트 많이 쓰시죠? 저희는 따로 툴을 만들어서 툴에서 특정 프레임에 특정 애니메이션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툴을 세팅하면 FBX 애니메이션 이벤트에 직접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박으시면 FBX을 다시 뽑으시면 애니메이션 다시 리포트 하시면 다시 찍어낸다. 그래서 그거를 툴로 다 뺐어요. 아니면 아무리 모델이 바뀌어도 자동하도록 이것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세팅할 수 있다. 코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처음부터 서버였어요. 처음에 프라우드에서 썼었어요. 좋았어요. 좋았고 또 시프트를 서버 프로그램 많았기 때문에 잘 만들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가셨어요. 그분이 만든 걸 다른 사람이 넘겨왔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럼 뭘 해야 돼? 그분이 마음에 드는 걸 하겠죠. 갑자기 포톤 서버를 쓰게 됐어요. 포톤 서버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위키랑 코드 공유 가능해요. 개발 속도는 프라이드네트가 빠르더라고요. 아, 좋다. 썼는데, 포톤은 그냥 소켓 엔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팀부터 모든 툴을 다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또, 갔어요. 네. 아, 좋은 결과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 푸신 분이 왔어요. 그분이 또 그 앞에 걸 줄을 쭉 훑어보더니 마음에 안 든대요. 내가 만든 걸 쓰겠대요. 그게 이제 자체 서버로 됐습니다. 아, 네. 이거에 대한 할 얘기 많은데, 여기에 그 관계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MMORPG 만드신다 그러면 꼭 서버는 미리 검증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저희 처음 1년 날려요. 저희 믿고 그 서버가 실제 모 게임 서버에 중국에서 동접 200만원 담당한 서버래요. 믿고 썼어요. 근데 위치 안 붙어요. 7개월이 지났는데 안 붙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5가 나왔어요. 와, 기다렸던 14대예요. 드디어 리소스 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어세펀드 쓰기 때문에 리소스 골드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5 쓰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문서조차 사라졌어요. 들어가면 디스크립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너무 비약했어요. 위티파이브 나오면 막 처음에 우리는 정말 급박한데 빨리 해야 되는데 위티파이브 나오자마자 바꿔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 두 번째 실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여기 있는 거, 두 번째는 위티파이브를 바로 바꾼 거. 5.1에서 바꿨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나오자마자 바꿨더니 실적을 너무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해보셨는지 알겠지만 그 전에 4.0에서 나오던 게 5.0에서 다시 리포트가 되면 엄청 크게 나와요. 왜냐면 파일 스케일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렇게 10배로 나오는데 이건 FBX 인포트 세팅이라는 함수를 다시 오버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0분의 1로 낮출 수 있어요. 자동으로 이전과 똑같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갖고 또 2주 날렸어요. 왜 10배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왜냐면 스케일팩터는 같은 것 같은데 왜 10배로 나오지 했더니 저 파일 스케일이 문제였어요. 잘 보시겠지만 회색이라서 또 그전에는 클론을 뜨면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그냥 똑같은 이름 그냥 반복됐어요. 깨물 때 듀플리케이트는 깨물 때였어요. 근데 이번엔 특이하게 그거 원하지도 않은데 1, 2, 3, 4가 붙어요. 왜? 우리 이 이름 갖고 하던 작업이 너무 많았는데 1, 2, 3, 4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오브젝트 아까 말씀드렸죠? 히어라키 하는 너무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그 페어먼트 만들고 그 붙여 쓴다고 그랬다가 그 밑에 툴 키트에서 같은 이름을 같게 관리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번에 위키 보증되어서 또 새로운 것들 많이 이거 말고 할 얘기 많은데 시간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다 보니까 메타파일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놈의 익스포트 패키지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 모르겠지만 위키에서 익스포트 패키지를 꽤 할 일이 있어요. 있는데 특히 캐릭터 같은 거 익스포트 하면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 메시안 메틀만 하고 싶은데 걔가 혹시 프리팝이어서 쓰고 있는 그 스크립트 하나라도 있으면 그 스크립트를 호출하고 모든 스크립트가 다 여기 들어가요. 그냥 매티리얼과 FPS만 수정하고 싶은데 이 안에 몇천 개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꺼야 돼요. 전체 선택해서 끄는 게니? 없어요. 얘랑 제작. 그래서 이 스포츠 패드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저희는 이것도 따로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어세스터 VT의 앞으로 미래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벌 부엌이나 거기서 많이 광고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나구나. 특정 어셋 하면 엑셀런트, 어썸, 판타스틱, 와이즈 굿 막 써있어요. 좋나봐. 다운 받았어요. 근데 안돼. 그래서 뭐지? 또 옆에 쇼 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눌러보면 위티 옵션에서 지원하지 않아. 써있어요. 어셋 스토어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거기는 팔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염두에 두지 않은 포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셋에서 혹시 받으시면 반드시 그 프로파일 입장, 프로파일 점 베이징 샘플, 프로파일 점 엔드 샘플 꼭 찍어보세요. 이것들이 이상한 짓이에요. 가끔 개인정보 같은 이상한 데이터 같은 거 날려보는 애들도 있어요. 왜 할까요? 나도 궁금해. 왜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셋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한 것들요. 이거 위티오에서 지원하지 않아. 원래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하도 항의 많으시니까 최근에 이런 게 붙었어요. 제작하는 앞에 박민근님 그 앞에 지현아씨 이 두 명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도 19장에 써졌어요. 자, 결론이에요. 시간을 맞고 일단 위치로 큰 스케일 에메트 만들면 하던 건더 필요합니다. 뻔한 얘기예요. 계속. 그리고 게임 스케일은 게임 그 엔진의 게임 개발을 스케일이 크면 엔진에 대한 언제 이해가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서버 연결 부하 테스트는 꼭 메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꼭 시니어가 있습니다. 주니어가 있으면 제가 찾아가요. 그 주니어를 조금씩 찍어라. 그래서 꼭 시니어가 있으면 프로젝트 쓰세요. 모바일은 이제는 그리고 힘들어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유네이트 와서 위키 까면 안 되죠? 그래서 쉽지 않은데 힘든 점 되게 많아요. 문서도 없고요. 찾아볼 데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럼 다 해결책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기 구글 어딘가 가면 진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대형 MMORPG 만들고 싶다면 코드 라이센스 한번 심사하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초기 했을 때인데 이제 뭔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피리 모드팀이 유니티 엔진의 기본적인 지식을 숙제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디자인팀도 기획팀도 그냥 위에 계신 분들도 개발 기간보다 테스트 기간은 정말 신경 많이 쓰세요. 개발은 빨리 할 수 있어요. 밑에 쓰면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근데 테스트 기간은 나는 다른 엔진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분들이 다른 방향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써서 알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셋도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엔진 버전 업그레이드는 신중히 하세요. 밑에 끝이 안 보이시죠? 자, 중간중간 빌드 반드시 해보십시오. 왜냐면 돌아가요. 에디터에서 잘 돌아가요. 빌드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빌드 컴파일러와 에디터에서 또 돌아가는 컴파일러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빌드해보면 아 이건 에디터 조정 함수구나, 이건 유니티 엔진 함수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중간에 빌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경까지 왔어요. 한번 할게요. 제 책이에요. 제 책인데 감컴에서 투데이북이었고 뭐 포탈 3개도 했고 별 5개예요. 그래서 뭐 책 큰 포탈에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아직 한 달 월급치도 못 벌었어요. 언제나 됐는데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줘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찍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4개를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얼굴 다 바꿨어요. 다 드립니다. 어디에 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1번이 필요해요. 이거 무엇이구나 안 보이구나. 아 이거 잠시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제가 지금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걸 배워줄 수도 없기 때문에 1번은 아까 그 엑셀 갖고 클래스 하는 거죠? 그걸 제가 미드 패키지 파일 드리겠습니다. 딱 동답해요. 2번은 포토샵 갖고 UI 만드는 거죠? 제가 드릴게요. 2번 어네요 라고 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답장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아까 구글 스펠 때문에 이러는 거죠? 제가 찍찍찍 하는 거야. 이걸 찍으시는 거야? 어? 이건 뭐야? 3번은 아까 구글 스펠링 그런 거 있죠? 그거 드릴게요. 3번 필요하면 구글 스펠도 없는 다운로드 에디터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돌아가요. 4번은 아까 이제 처음에 보던 툴 있죠? 툴 기본 툴셋 거기 안에 기본 툴셋 정도 드릴게요. 어떻게 인기 에디터로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거 제가 예약 부탁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가장 뜨거운 거 감사합니다. 부트캠프 때 이렇게 들었는데 부트캠프에서 제가 만든 툴을 다 드렸어요. 그때 부트캠프 강의 분들한테. 근데 그 메일로 많은 좋은 말씀 써주셨는데 저 회장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월급이 안 나와 이런 얘기는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메일로 하세요 하시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자기 회사 프로젝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컨설팅 스탄 하시고 안무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금 더 아실 수 있어요. 누가 그냥 처음 보는 친구보다는. 그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메일을 연락주시면 된다. 핸드폰 연락처를 주고 싶은데 새벽 2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새벽 2시 연락이 와가지고 빌드가 안 돼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건 모르겠고 일단 빌드가 안 되는데 도와주시면 안 돼요.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으셔서 처음에 여기 연락 중간 띄워진 감격 있죠? 여기 제가 딱 지웠어요. 근데 정말 고민 끝에 연락처 지웠어요.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주셔서 정말 심각한 내용 제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강연이었고요. 한 긴 시간 동안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 주소 없는 덕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회의는 메일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메일로 받겠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